근데 네 주사가 아플까요?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네. 네. 안 아프게 잘 나오시겠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러 왔습니다. 네, 백신 접종에 대해 시민들의 염려가 많을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네. 오늘 접종하시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우리 시에서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종사자들 한 2,500명에 대한 백신 접종을 마쳤고 4월 15일부터는 75세 어르신들에 대한 접종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만 19세 이상 우리 시민들에게 70% 이상의 접종을 목표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저부터 오늘 백신 접종을 이렇게 손수 보여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아 예. 예 여기 있습니다. 네. 예, 어르신들이 하시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겠는데요. 대신 설명을 좀 잘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안녕하세요. 네. 그 사람 뭐 약품이시거나 아니면 주사 맞고 나서 부드러운 같은 거 장관해 주세요. 뭐 나르기 뭐 이런 건 안 가지고 있고요. 이번에 백신 접종 같은 것도 해봤는데 별다른 이상은 없었고요. 혹시라도 이게 뭐 어떤 지병을 갖고 있거나 이런 분들은 맞아서는 안 된다. 뭐 이런 경우는 없나요? 없고요. 면역 저하자들도 오래 적극적으로 맞아야 돼요. 코로나 걸리는 위험하기 때문에 다만 이제 과거에 알레르기가 심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뭐 어떤 음식 먹으면 구조에 확 나서 어떤 분 열이 나셨거나 코로나 증상이 있으신 분도 맞지 못하게 되어 있고요. 다만 코로나 걸리고 나서 3개월 후에는 맞을 수 있습니다. 이 아르레기나 이렇게 두드레기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예. 좀 조심을 해야 되겠네요. 예. 가벼운 뭐 알레르기성 비염 같은 게 괜찮은데요. 아, 예, 알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주사가 아플까요? 안 아프게 해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안 아프게 잘 나으셨네요. 오늘은 특히 좀 더 본인 몸에 증상이 생기면서 면밀하게 검사를 해주시고 오늘은 목욕을 하지 마세요.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은 접종 부위가 아프거나 열이 나거나 뭐 근육통, 피로감이 있을 수가 있어요. 대부분은 2, 3일에 저절로 좋아지고요. 심하면 약 드시면 돼요. 헤어 증상도. 네. 이 약을 먹고도 뭐 두통이나 발열 뭐 이런 증상들이 많이 일어나나요? 대부분은 약을 먹지 않아도 2, 3일 내에 좋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2, 3일 내에 저절로 안 좋아지고 계속 지속되면 약을 좀 드시면 되는데 약 드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랬는데도 증상이 심해지거나 약 네. 먹은 대로 똑같다. 그럼 네. 병원에 진료를 받으시는 게 좋고. 네, 알겠습니다. 네. 15분 동안 네. 타이머 두고 계세요. 아. 혹시 숨쉬기 불편하시거나 네. 이상한 이제 아프신데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시장님, 주사 안 아프셨어요? 네, 아프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예, 괜찮았어요. 네. 보통 그 독감 예방 접종 맞을 때와 같은 느낌, 그냥 맞을 때만 좀 따끔하고 별다른 이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아, 손소독까지 하고. 15분 동안 이상 반응 혹시 있으셨나요? 없었습니다. 전혀 이상 반응 없었고요. 뭐 증상이나 이런 정도는 전혀 느끼지 못해서 안심하고 맞아도 괜찮으실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자, 수고하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백신 접종하시고 괜찮으신지 인터뷰하러 왔습니다. 네. 코로나19 예방 접종하시고 얼마나 하셨습니까? 지난 16일 날 접종을 했고 오늘 20일이니까 4일 지나고 있습니다. 특별한 이상 반응은 없었는데 16일 맞던 날 저녁 때 약간 그 미열이 있어서 그래서 해열제 타이네놀을 하나를 복용을 했고요. 다음 날은 아무 이상 증상이 없어서 일상생활 하듯이 뭐 등산도 하고 또 하루 일과를 무사히 잘 마쳤는데 저녁 때 되니까는 약간의 몸살 기운 같은 그게 약간 미열 같은 게 있어서 또 타이네놀을 한 날을 또 복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 3일째 되던 날은 아무 이상이 없더라고요. 일상생활하는데도 아무 지장 없이 잘 넘겼습니다. 초기 때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부작용이 많다라고 하는 언론 보도가 있었고 또 뭐 혈전 문제라든가 뭐 큰 근육통에 대한 또 발열에 대한 이런 어떤 염려에 대한 보도가 많다 보니까는 많은 시민들이 또 많은 국민들이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 16일 날 백신을 맞으면서 혹시 나도 부작용이 생기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도 사실 있었는데 막상 맞고 나니까 독감 접종했을 때보다는 약간의 미열, 근육통 약간의 이런 정도의 증상밖에 나타나질 않아서 안심하고 맞을만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보건소에서도 아주 안심하고 우리 시민들이 와서 맞을 수 있도록 의료 준비를 잘하고 있어서 시기가 되면은 걱정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백신을 맞아주시는 것이 전체 면역력을 높이는 일이고 빨리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준비되는 대로 연락이 가면은 우리 시민들께서는 주저하지 마시고 나오셔서 백신에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